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미천미의 천미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다이어트 식품 리뷰를 할 건데 그 전에 챙겨 먹을 게 있어요. 바로 이 기분전환이라는 환인데 한예슬 선배님의 생활약속 화보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거 보고 약간 관심이 생겨서 찾아본 제품인데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비트, 호박, 모링가, 차전자피, 목각, 강황 이렇게로 만들어진 건데 비트, 호박, 모링가의 함유량이 훨씬 높은 그런 환이에요. 이거를 저 다이어트를 하면서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지방이나 단백질의 양도 있지만 염분이잖아요. 나트륨이잖아요. 비트, 호박, 모링가 이런 야채들이 염분을 빨리 배출시키도록 도와주는 채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먹어주면 몸속에 있는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줘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호박이나 뭐 모링가, 비트 이런 거를 매일매일 챙겨 먹기 되게 어렵잖아요.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으로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게 나온 건데 오늘 컨텐츠가 편의점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 다이어트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다 보니 편의점 다이어트 음식들에는 어느 정도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다이어트 식품보다. 그래서 이것을 먹기 전에 이 환을 챙겨 먹고 이렇게 하나씩 챙겨 다니기 좋게 들어있고요. 이거 먹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환도 챙겨 먹었으니까 편의점 다이어트 식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고를 때 선정한 기준은 닭가슴살, 계란, 샐러드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이들 말고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다른 가공된 식품들 위주로 봤고요. 편의점에 있는 닭가슴살이나 계란, 뭐 샐러드들은 당연히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는 다이어트 음식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저는 일단 GS25시 편의점을 털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 카카오 라고 써있는 이 아이인데 고단백 고칼슘 드링크라고 써있어요.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맛? 나트륨이나 지방, 탄수화물 이런 비율이 되게 좋았어요. 칼로리도 200칼로리 아래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21g이라서 되게 높은 편이고 마시는 이런 다른 음료들에 비해서 그리고 칼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랜스지방이랑 포화지방이 아예 없어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그 대신 당이 좀 있는 편이에요. 높진 않은데 좀 있는 편이고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을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오트밀이 이렇게 되게 큰 통에 크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 사서 다 먹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오트밀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걸 한번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바나나, 밥, 단호박 이런 거 대신 먹는 탄수화물군으로 괜찮을 것 같은 아이입니다. 물만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식단을 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끝날 것 같은 오트밀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틴 쉐이크인데요. 이 프로틴 쉐이크는 닭가슴살 페이스트가 32% 함유된 거먹고 곡물 맛 프로틴 쉐이크예요. 칼로리는 120이고 영양성분 봤을 때 비타민이나 엽산, 아연, 칼슘, 뭐 단백질 이런 몸에 좋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게좀 마음에 들었고 콜레스테롤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런 게다좀 낮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이게 프로틴 쉐이크인데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이걸로만 단백질을 보충하기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파는 뭐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라도 같이 먹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은 아이고 나트륨도 나쁘지 않고 탄수화물 함량도 나쁘지 않고 다른 아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맛있는 쉐이크들은 끝났고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두유는 제가 실제로 되게 잘 챙겨 먹고 있는 두유예요. 원액 두유라고 써있는데 당분이 되게 없어서 저는 콩맛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완전한 콩맛이 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즐겨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가 이제 영양 정보를 봤더니 되게 영양 정보가 좋아요. 나트륨도 160 정도라서 나쁘지 않고 탄수화물도 높지 않고 지방도 되게 적고 당도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단백질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식사 전에 이렇게 중간에 허기질 때 그럴 때 이렇게 마셔주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되게 좋은 성분의 두유더라고요. 다른 두유들은 당이 되게 높은 편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챙겨 먹고 있는 두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아임리얼 토마토 맛이에요. 지방은 다 없고 나트륨은 아주 약간? 그리고 이건 토마토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약간 있죠? 비타민C랑 칼슘, 철분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데 사실 자취생들은 과일을 잘 안 사 먹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생과일 주스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되게 좋아요. 카페 같은 데서 먹는 생과일 주스도 다 설탕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분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스라서 저도 과일 주스 먹고 싶을 때 잘 챙겨 먹고 있는 토마토 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실 거는 사실 다이어트를 오래 해보거나 많이 해본 마이구미들은 느낄 텐데 화장실을 잘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도 유산균을 챙겨 먹는데 이게 지방이 0이에요. 다른 유산균들에 비해서 성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나트륨도 105로 되게 낮은 편이고 양이 조금 있지만 다른 요거트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러 가지 플레인 맛 요거트들이랑 다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제품을 먹어야 한다면 이 아이가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런 바 종류. 이런 바 종류인데 이거를 제가 진짜 되게 오래 여기 서 있었어요. 이 앞에 편의점을 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잘 모르거나 바쁘고 너무 번거로우면 진짜 아무거나 사 먹겠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다 서로서로 비교를 해서 괜찮은 아이들로만 추려보니까 이렇게 4개였어요 근데 우리는 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성분도 다르니까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단백질 바부터 볼까요? 프로틴 바는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단백질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다른 프로틴 바들에 비해서는 지방도 당도 조금 있어요. 초코바 치고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그 대신 단백질 퍼센트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먹는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초코바들은 편의점에 잘 안 팔잖아요. 근데 이건 편의점에 팔고 있어서 초콜릿 바가 먹고 싶을 때 이걸 대신 먹어주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프로틴 바인데 지방 되게 낮았고 탄수화물의 나트륨도 되게 낮았어요. 단백질도 그래서 낮은데 제가 편의점에 있는 프로틴바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단백질이 원하는 만큼 들어가 있는 프로틴바가 잘 없더라고요. 단백질이 높으면 그만큼 당이랑 포화지방, 나트륨 이런 게 다 높아요. 우리가 이걸로만 단백질을 보충하진 않을 거잖아요. 식사를 하고 간식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약간 양심에 찔리지 않게 먹으려고 프로틴바를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낮은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 바를 골랐고요. 근데 만약에 프로틴을 채울 수 있다면 나트륨이나 다른 당 성분들이 높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바들을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간식으로 먹기에 괜찮을 것 같은 프로틴 바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두 개는 입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아이들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홈 시리얼 바고 써있어서 알다시피 79칼로리예요. 엄청 낮은 칼로리죠? 나트륨도 낮고 탄수화물도 낮고 당도 낮고 지방도 낮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영양 성분을 채우려고 먹는다기보단 그냥 진짜 과자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바인데 뭔가 배가 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입 심심할 때 그냥 골고 있기 좋은 그런 바라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얘는 이걸 고른 이유가 비타민이랑 몸에 좋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데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이 아예 없고 지방도 2g밖에 없어요. 당도 되게 낮고 나트륨도 되게 낮아요. 그 대신 탄수화물이 약간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은 성분의 바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 이게 근데 검은콩 맛이에요. 똑같은 시리즈의 다른 맛들 중에서도 성분이 좋은 아이들로만 선택한 거거든요. 성분보다 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한 것보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맛들이 조금 더 맛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고소한 걸 좋아해서 검은콩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입맛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셔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랩! 이것은 사실 단백질 군도 아니고 탄수화물 군도 아니고 식사 대용으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나서 중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루에 먹을 양을 다 끝냈는데 밤에 너무 배고프거나 이럴 때 닭가슴살 소시지 같은 거 먹잖아요. 그냥 그럴 때 얘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아이더라고요. 이거를 드세요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끔 먹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온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트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빼줄 수 있는 뭐 다른 우유 아니면 제가 아까 먹었던 환이나 야채들 같이 먹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약간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볶음밥처럼 해먹어도 되고 근데 성분이 나트륨 빼고는 다 진짜 괜찮아요. 지방도 없고 당도 낮고
넣고 탄수화물도 넣고 단백질도 넣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닭가슴살을 더 이상 그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거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크랩입니다. 네, 이렇게 편의점 다이어트 식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다이어트 식품 리뷰를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을 저는 찾아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저도 알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편의점에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식품이나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미찬미에 시청해주신 마이구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 안녕.